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낮에 잠깐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좀 호재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썸네일에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에코프로 BM이 이제 MOU를 맺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배터리 제조를 하면서 전기차의 원가 절감을 추진을 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스타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기사를 일단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현대차와 기아와 에코프로 BM의 LFP 양극재 제조기술 개발 협력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기사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대제철이 재활용 철을 이용해서요, 미세철 분말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를 받아서 LFP 양극재를 개발한 뒤에, 현대차 기아가 평가해서 기술 내재화에 나서는 프로세스고요. 기존 LFP 양극재는 리튬 전구체를 합성하는 반면에, 이번 혁신 LFP 양극재는 직접 합성법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을 대폭 단축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나오고 있고, 자, 총 해당 사업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원료, 양극재, 셀입니다. 총괄 기관인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주관 기관인 현대기아와 에너지테크 솔루션을 포함해서 현대제철과 엔캠까지 기업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함께 한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단계. 에코프로빔이 현대제철로부터 받은 고순도 철 미세분말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소재 공법을 적용해 직접 합성 리튬 인산철 양극재 관련 개발을 진행을 한다. 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소재 공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현대기아에서 이 재활용되는 철을 에코프로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이 철을 이용해서 LFP 양극재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양극재를 만들면 다시 이렇게 현대 기아에게 납품을 하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뜻인데, 자, 세 번째 에너지 테크 솔루션 엔캠 등이 개발된 직접 합성 LFP 양극재에 최적화된 전해액 음극재 등을 개발하고 현대차 기아는 이를 평가 분석해서 LFP 관련 양극재 및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직접 합성 LFP 양극재는 기존 제조 공정에서 투입되던 황산철 대신에 순철이나 산화철을 활용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가 되고요. 특히 제조 공정을 대폭 단축해서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ESS 등의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국내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제철 사업은 원래 접점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었지만은 이번 기술 개발에 함께함으로써 국내 주요 사업 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 개발에 기대가 된다면서 고철을 재활용하는 데다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중국 상황은요, 전기차 100% 관세가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세, 이 전기차, 둘다 관세를 부과를 더블로 올려버렸죠. 자, 이제 중국은요, 좆됐습니다. 제가 험한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자,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이 리튬과 흑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샤오미 전기차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사들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대세는 중국의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꼬라지가? 100%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중국을 본따라라고 얘기한 안티들은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현대차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에코프로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는 삼성 SDI가 있어요. 배터리를 공급하는. 자, 우리나라 기술력이요, 여러분들. 2차 전지만큼은 전 세계 탑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LFP 배터리에 대한 이 적용은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LFP 배터리의 그 급도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하면은 지금 중국 대 누구를 꼽고 있어요? 한국을 꼽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중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뒤지고 받고 그냥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진짜 야비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인 것 마냥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껴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만들면은 질 좋은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질 좋은 배터리가 안 나옵니다. 왜? 결국에는 설계도가 있어도요.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배터리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도체는요. 설계도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90% 이상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설계도가 있어도 왜 100% 따라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전구체 분야도 그렇고요. 양극재 분야도 그렇고 이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해액 분야도 이게 설계도가 있어도 못 따라합니다. 왜?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해액 같은 경우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서 들어간다라든가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기술력, 즉 실력으로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한테 NCM 배터리를 덤볐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해가지고 밀었던 배터리가 바로 LFP 배터리였어요. 근데 LFP 배터리도 이제는 뭡니까? 현재 현대차, 기아, 에코프로, BM이 지배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티들은 모를 겁니다. 현대차, 기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완성차 기업이에요. 이제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도요타가 주행거리를 속여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가 서로 합심해서 산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사이클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MOU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중국을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를 의지를 할 때 한국에게 의지할지 중국에게 의지할지 요게 이제 앞으로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100%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북미에 우리 그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 어디입니까? 엔캠 있죠. 엔캠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다 싸그리 잡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3.37%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6.04%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 절자를 보면 개인 빼고 외인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싸그리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보험도 지금 보시면 보험 투신 이 너나 할 거 없이 싸그리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요. 투신,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자, 이들 중에서는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보수적인 집단이 연속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가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요 이격도가요. 구름층의 이격도가 점점 얇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말은 즉슨 뭐냐? 캐즘은 이미 끝난 지 오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서부터는 공기가 바뀔 것이다.
공기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이동체 회장님이 나온 그 시점부터 2차 전지의 공기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입질이 조금씩 조금씩 오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지금부터 담아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에서는 지금 여기 20선을 뚫어 주었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는 현재 이 지점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 현재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20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된 지 오래고 그러면서 오늘 5일선과 6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주가의 흐름이 언제부터 바뀌었다? 요때부터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터널의 끝을 다 지나고 있지 않나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는요. 중국이 2차 전지의 중심이 아니라 2차 전지의 중심은 누구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에게 옆에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010-2360-6417번으로 에코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요.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얘가 상승 추세로 가는 그 저점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점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를 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저에게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에코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저점 타이밍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재가 나오면요. 바로바로 입질이 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의 호재가 민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주가를 어떻게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제닉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방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제닉을 제가 언제 추천드렸었냐면 8월 9일날 이때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8월 9일날 보시면은 제닉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전 10시 38분에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고도 남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옆에 보시면은 8월 9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26일까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게 422.90%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은 422.90% 그대로 제가 적은 거고요. 이 등락률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트랑 이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제가 복리마법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해도 스타트가 가능한 거고요. 일주일 이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발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하루 목표 5%에서 2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머니가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5%면은 5만원이죠. 10%면 얼마예요? 10만원이고요. 20%면 20만원. 정말 운 좋아서 30% 상한가가 나왔다. 그럼 30만원이 되겠죠, 하루에. 자,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보통 하루에 평균 10%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시드머니가 한 달 만에 3배 정도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부터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대가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VIP방에서 지금 현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기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010-2360-6417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더불어서 제닉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말 그대로 422.99%. 제가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때 저에게 사인을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 매수 신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고, 이 세력 매수 신호 사인이 뜨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닉이라는 종목 빼고 펨트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화살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콜마홀딩스도 이때 화살표 뜨고 급등하고 화살표 뜨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봉예레스 한번 볼까요? 자, 대봉예레스 이때 화살표 뜨고 급등하고 화살표 뜨고 급등을 하고, 그렇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에게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료 파악도 하지만 재료 파악이 되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이 안 따라와주면은 저는 종목을 드리지 않아요.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찌 됐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거를 선물로 좀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을 지나고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과 동시에 20선을 뚫어준과 동시에 거래량이 나왔다. 월봉 차트고요. 이 월봉 기준으로 차트 모양을 보시면 제가 볼 때 현재 바닥권이고 지금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거든요. 저에게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50% 이상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갖고 가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나 좀 중장기로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종목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마찬가지 저에게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물 두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